아직 새롭고 신기하고 투성이어서 지금. 그럼 좀 신기해서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어요? 이렇게 음악 방송을 하면서? 음악 방송하면서 이제 팬분들이 팬 응원 해주시고. 그럼 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응원을 해주신 거죠? 네. 너무 좋았겠다. 맞아. 진짜 너무 좋을 때 데뷔해서 너무 좋네요. 우리 그럼 사연 씨. 시원섭섭해. 아, 시원섭섭해. 이제 활동이 끝나서 조금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한 거죠? 아, 그럼 좀 섭섭했던 거. 저는 약간 마지막 음악 방송 때 제가 인형으로 빠져가지고. 아, 정말요? 네, 너무 속상하고 섭섭하고 그러더라고요. 귀여워. 그때 제가 원래 평소에 인이어 테이프를 붙였는데 네. 그날만 유독 붙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빠졌구나. 네. 활동하다 보면 자주 빠질 거예요. 거기서 이제 대처 능력을 이제 키워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유나 씨부터 우리 좀 가까이서 좀 얘기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유나 씨.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었어요? 활동? 네. 어떤 게 재밌었어요? 멤버들이 말해주는 음반도 그렇고요. 뮤비 찍을 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아, 뮤비 찍을 때 행복했어요? 네. 웬만해서 좀 이렇게 피곤하고 그러지 않아요? 춤을 많이 추니까? 네,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제 데뷔하는 것도 행복해가지고 이거를 찍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설레는 게 있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뭘 해도 행복한 시기구나. 네. 와, 좋겠다. 우리 마지막 금희 씨. 저는요, 매번 새롭다. 매번 새롭다. 네. 그럼 새로운 거 한 가지. 새로운 거 한 가지요? 네. 새로운 거? 매번 저희가 음악 할 때마다 제스처를 한 사람씩 이렇게 바꾸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지켜봐야 어디 하트가 나오고 어디는 막 저희 동물 포즈 같은 것도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번 새롭게 안무를 어디다가 넣을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막 새롭게 했었구나. 네. 근데 되게 또 이제 팬분들이 이제 항상 음악을 보니까 이렇게 다 디테일한 부분 조금씩 바뀌면 다 아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팬분들도 엄청 좋아하셨을 거예요. 팬분들 평소에 인사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랑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30일간 활동 중 제일 신기하고 제일 기억에 남았다 하는 거 있나요? 혹시? 있어요, 금희 씨. 이거 소감을 해드리긴 할 것 같은데. 좋아. 우리 뮤직 거기 송아양. 출근길이가 출근길 때 네. 이렇게 딱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언니 인사해 주세요 해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아야 해주셔서 고마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팬분께서 맞아요. 너무 좋았겠다. 맞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때 네. 그냥 미소를 짓지 않아서 그냥 입꼬리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진짜요? 그럼 너무 행복하죠, 정말. 맞아요. 딱 데뷔한 지 딱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팬분들도 생기고 이렇게 응원을 받으면 너무 행복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구름명이 첫사랑이라는 걸 들었어요. 지금 나이는 낙엽이 굴러만 다녀도 선생님 나는 나이잖아요. 아쉬울 때거든요. 그래도 우리 또 수아 씨가 또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할 때는 한 번씩 웃음을 조금 차봅시다. 네. 너무 좋습니다. 또 돌랑이들이 보증하는 신뢰와 권위의 TMI 조사 기반 아이돌 라디오에서 첫사랑의 멤버들의 찐 케미 TMI를 조사했는데요. 케미가 찌릿찌릿 첫사랑 안티트 와.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케미가 찌릿찌릿 첫사랑 안키트를 넘겨볼 건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사랑이 동갑 그룹이 아니라면 첫사랑의 막내로 살기 또는 막내로 살기. 여기 막내로 살기가 있네요. 우리 유나 씨, 수아 씨, 수아 씨, 유나 씨. 네. 왜 막내로 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저보다 동생이 있으면 제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차라리 제가 막내로 언니 언니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진짜 귀여워. 너무 좋은데 어떡하죠? 우리 수아 씨는요? 저는 제가 이제 리더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제가 막
맏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귀여움을 받아보고 싶다. 귀여움을 정말 정말 잘하는데 또 막내는 또 막내에 또 고충이 분명 있을 거예요. 분명 이제 리더로서 이제 힘든 점이 많겠지만 그래도 수아씨가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사이가 좋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나씨랑 서현씨는 딱 중간을 왔는데 네. 막내랑 막내 중간을 왔는데 왜 중간이세요? 저는 사실 막내는 너무 저는 사실 장난치고 약간 놀리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막내가 언니한테 이러면 너무 예의 없잖아요. 막내는 조금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막내는 제가 또 멤버들이 잘 챙겨주지 못하고 저도 제 몸을 잘 못 챙기는 편이라 딱 중간 사이에서 딱 중간이고 싶다. 네, 그래서 그것도 적당한 것 같아요. 중간도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서현 씨는요? 두나 씨는요? 네. 저도 이미 지금 자매 언니와 동생이 있는데 딱 중간이구나. 이미 네, 둘째거든요. 근데 딱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딱 적당한 자리인 것 같아서 저는 중간을 선택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막내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내가 멤버들에게 사랑